온유래 유월입니다. 즐거운 새해 보내고 계신가요? 제가 연말에는 없던 구매 욕이 새해라서 그런지 폭발해서 야금야금 하나씩 사놓았더니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10가지가 돼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옷부터 가방, 신발 등 다양하게 예쁜 추천템 가져왔으니까요. 끝까지 봐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? 아, 댓글도 사랑합니다. 아이템은 요 치마예요. 여기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앞에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어요. 여기 한번 들어가 있고 여기 한번 들어가 있어서 보통 H라인은 진짜 너무 딱 붙어서 특히 엉덩이가 진짜 너무 딱 붙으면 부담스러워서 정직한 H라인에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. 물론 이렇게 벌룬 형태의 이런 입체감이 있는 치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저처럼 하체에 좀 살이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원래 미니스커트를 하체에 살이 있으신 분들 입으면 초미니스커트가 되거든요. 이해하시죠?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돼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치마예요. 157인 제가 입었을 때 허벅지 중간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서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의 느낌은 아니지만 의자에 앉거나 할 때는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미니스커트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 조직감이에요. 약간 부클 느낌이 조금 있는 그런 조직감이거든요. 심심한 그냥 울이 아니라 텍스처가 들어간 느낌이라 울 자켓을 입어도 예쁘고 트위드를 걸쳐도 같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정말 깔끔하게 딱 블랙에 여기 동그란 단추가 하나가 딱 포인트가 돼서 너무 심플하고 기본템이지만 진짜 너무 잘 골랐다. 아주 애용할 것 같은 치마입니다. 두 번째는 이 블랙 롱 부츠예요. 제가 원래 니하이 블랙 부츠가 있는데 걷다 보면은 꼭 한쪽만 계속 흘러내려가서 자꾸 이렇게 막 올려서 신어야 되더라고요. 빨리 이번 겨울에 신어야겠다 해가지고 사뿐에서 주문을 했는데요. 사뿐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신발들을 판매하는데 이 르베라 부츠도 5만 원이 안 되거든요. 근데 너무 퀄리티가 좋은 게 먼저 이렇게 요즘 유행이 스퀘어 토로 되어 있어서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고 뒷부분의 자크 부분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를 돕거든요.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종아리 길이가 안 맞으면 얘가 되게 길이가 애매해져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열려있다 보니까 답답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저도 하체가 좀 튼튼한 편이어가지고 종아리가 좀 굵어요. 그래서 보통 타이트한 롱부츠를 신으면 여기가 타이트해가지고 못 신거든요. 이거는 일반이랑 요 가장 넓은 부분이 1cm 정도 더 넓은 그 플러스형이 있어요. 와 이거면은 진짜 청바지까지도 안에 입겠다 싶어서 플러스형을 구매했는데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. 오후에는 하체가 너무 부어가지고 진짜 타이트한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고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발이 한 개도 안 아파요. 얘는 5cm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통굽이어서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. 저처럼 그 종아리 때문에 부츠 포기하셨던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. 사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 겨울에 이런 리버시블 형태의 아우터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. 저도 이런 무스탕을 사고 싶어서 엄청 찾았는데 막 이런데 너무 디테일이 많거나 너무 진짜 두껍거나 그리고 비싸거나 옐로우 계열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제 눈앞에 딱 나타난 게 요 뮤렛 무스탕입니다. 이런 스웨이드 면과 이런 뽀글이 양털로 입을 수 있는데 먼저 스웨이드 면으로 입어보면 너무너무 예쁘죠? 진짜 딱 제가 원하는 이런 밝은 약간 크리미한 베이지라 너무 좋았어요. 다른 디테일 없이 그냥 이게 진짜 딱 다예요. 아, 주머니도 이렇게 유난스럽지 않아서 너무 좋고 주머니 안감도 스웨이드입니다. 그 모델 키가 크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떨까 싶었는데 롱한 무스탕은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키가 150대인 분들도 진짜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게 나왔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면을 더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뒤집어주면 됩니다. 이 주머니도 꼭 뒤집어줘야 해요.
이렇게 펄어 입는 게 크리미한 색깔 때문에 그런지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너무 좋고, 단추는 앞뒤로 이렇게 심플한 촛불 단추를 사용을 했는데 뭐 단추가 고급스러워 보이거나 하는 옷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캐주얼하게 좀 가볍게 입기 좋고, 다른 무스탕만큼 두껍지가 않아서 부해 보이는 느낌은 없지만 그와 아주 비례하게 엄청나게 따뜻하지는 않아요. 영하 기온에 입고 나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, 아무튼 그래도 너무너무 예쁜 제품입니다. 가성비템들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샤넬. 예쁜 샤넬 베이비. 미니 크로스백 같은 느낌이지만 지갑이에요. 똑딱이로 열면 이렇게 아코디언 형식으로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지갑 형태입니다. 립스틱이나 이런 거는 못 넣고 딱 카드만 넣을 수 있어요. 짐이 많을 때에도 이렇게 맨 다음에 가방을 하나 더 들거나 하거든요. 아주 미니백 같은 느낌 플러스 액세서리 효과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. 이런 캐비어 가죽이고 샴페인 골드 컬러라서 이 금과 은을 섞어놓은 오묘한 컬러라서 더 마음에 들고, 이 샤넬의 체인이 진짜 엄청 예쁘더라고요. 아주 얇은 체인이라 솔직히 좀 꼬일 때가 있어서 하나하나 풀어주긴 해야 되는데 샤넬만 낼 수 있는 촌스럽지 않은 고급스러운 느낌. 길이는 제가 좀 두꺼운 아우터를 입었을 때 이 정도 있고, 길이를 굳이 줄이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. 좀 한번 감아서 요렇게 미니하게 요렇게 들고 다녀도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. 너무 사랑스러워요. 아,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샤넬 목걸이 AS를 받으려고 아침 10시 반쯤에 매장에 갔는데 130번대 대기번호를 받았고, 아, 오늘 안에는 못 보실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, 와, 정말 샤넬은 사기가 너무 어렵구나 또 깨달았습니다. 아, 결국은 목걸이 AS는 다른 줄로 대기를 걸어주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었어요. 폭신폭신 너무 귀여워요. 다섯 번째 제품은 요 바버 데브론 자켓입니다.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곧 봄이 오잖아요. 핫딜이 떠가지고 봄에 입어야지 하고 좀 미리 사둔 아이템이에요. 베이지 컬러가 사실 진짜 구하기가 어렵거든요. 봄에 정말 잘 입을 수 있겠죠? 이 바버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코듀로이 넥카라와 요 퀼팅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이게 여성 라인이라서 이렇게 허리가 한번 들어가 있고, 이 데브론 자켓은 막 두 사이즈, 세 사이즈씩 크게 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66인 그 UK10을 샀는데 딱 이 정도로 맞아요. 겨울에는 절대 입을 수 없고 요런 카라 때문에 이너로도 입을 수 없는 딱 간절기에 걸쳐야 되는 한때 잘 입어야 하는 자켓을 제가 또 샀습니다. 그래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? 트렌디 어페럴에서 블루 퍼플 컬러랑 그레이 컬러 조거를 두 개 구입을 했습니다. 제가 요즘에 저녁에 수영을 다니거든요. 조금 TMI인데 그래서 그때 좀 편하게 입고 싶다 해서 그 조거를 두 개를 구매하게 됐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. 지그재그에서 조거 팬츠를 찾으면 트렌디 어페럴이 가장 위에 뜨는데 이유가 있으려나 해가지고 시켜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먼저 길이를 고를 수가 있어요. 미니, 숏, 롱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어서, 150대는 그 미니를 추천을 하는데 후기를 보니까 미니를 입으면은 좀 너무 짧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가운데 버전인 숏을 샀거든요. 이렇게 길이감이 진짜 딱 너무 좋고 핏도 너무 예뻐요. 안감도 양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너무 부들부들하고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지는 조거 팬츠인 것 같아요. 허리 고무줄이 그렇게 쨍쨍하고 타이트한 타입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고무줄도 묶어주고 있거든요. 허리가 되게 얇으신 분들은 이 허리가 크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밑단 시보리는 쨍쨍해서 그 모양 잡기도 너무 예쁘고 저는 불편함이 없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 이 컬러가 올해 컬러랑 비슷하지 않나요? 베리페리 색이 붉은색과 푸른색을 합쳐서 푸른빛이 도는 보라색인데 얘가 딱 블루 퍼플 컬러거든요. 올해 컬러에 맞춰서 이 컬러도 사봤는데 제가 원래도 보라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회색 조거 같은 경우에는 자켓을 걸친다거나 좀 믹스매치 해도 되게 예쁘게 코디가 될 것 같거든요. 기모 조거 팬츠 찾으시는 분들 저렴하게 강추합니다. 이번에는 어그 슬리퍼예요. 매장에는 인기 모델들이 너무 빨리 품절이 되니까 굽이 없거나 다른 모델들만 있었는데 브랜디가 플랫폼을 키우면서 쿠폰을 엄청나게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. 무려 이거를 한 11만 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. 아마도 최저가로 구매한 게 아닐까. 너무 싸서 이게 가품이면 어쩌지 하고 엄청 걱정을 했는데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오는 게 다 추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. 요거는 가장 어그다운 체스트넛 컬러고요. 보통 230에서 35를 신는데 슬리퍼는 하나 더 큰 거를 사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셔서 US로는 7 사이즈를 샀습니다. 근데 제가 얘를 딱 받고 고민이 되던 거는 이게 이런 털 슬리퍼다 보니까 굽도 있고 막 그렇게 가벼운 신발도 아니어서 하루 종일 뭔가 데이트 룩으로 얘를 신는다.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. 수영하러 갈 때 그냥 편하게 얘를 신고 다닌다 할 때만 신을 것 같거든요. 직접 신어보면 확실히 키 높이가 있어가지고 보통 슬리퍼 너무 얇으면 발바닥 아프잖아요. 그런 거는 없고 제가 만약에 다음에 산다면 슬리퍼 형태 말고 위에 밴딩이라도 들어간 그 플러프의 디자인을 고를 것 같아요. 근데 올해는 이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골랐으니까 잘 신어보겠습니다. 안녕! 요거는 5월이가 연말 선물로 준 귀여운 선물이에요. 위글위글 브랜드 제품이고요. 위글위글이 되게 키치하고 귀여운 아이템들을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. 저의 취향을 아주 저격하는 이게 5월이도 귀여워서 사가지고 저희가 커플 장갑을 끼게 됐어요. 보통 이 엄지랑 검지에 터치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. 이렇게 땡겨가지고 누르거나 막 잘 터치 안 돼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빼버리게 되더라고요.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서 핸드폰 하는 것도 너무 자유롭고 아이패드 하는 것도 엄청 자유롭고 실내나 실외나 뭐 실내에선 잘 안 끼겠지만 엄청 되게 자유로운 장갑이에요. 근데 5월이가 이 장갑 선물해주면서 아마 여기 끝에만 엄청나게 시릴 거라고 했거든요. 아니 뭐 여기 다 가려져 있는데 요 끝에가 뭐가 시리겠어 했는데 너무 추울 때는 아 여기가 나의 손끝이구나. 그래서 진짜 여기만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.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. 아 그리고 이게 프렌치 프라이 모양이거든요. 감자튀김이에요. 이게 케첩인가? 아무튼 이런 진짜 깜찍하고 귀여운 아이디어. 제가 지금 좀 너무 추리닝에 아마 아우터를 입어야겠다. 이렇게 끼면은 너무너무 귀엽죠? 이렇게 쓸 수 있는 장갑. 이번에는 팬츠인데요. 이 색감 때문에 샀거든요. 그 낮은 채도의 고동색 팬츠여가지고 겨울에 따뜻한 느낌으로 여기저기 잘 입을 것 같고 딱 일자 핏이여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핏이에요. 허리랑 좀 크다는 얘기가 있어서 S를 샀더니 딱 맞았거든요. 평소에 27, 28, M 입으시는 분들도 S가 잘 맞으실 수 있어요. 일반 그런 갈색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. 진짜 채도를 확 낮춰가지고 그냥 이 바지 하나로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겨울 바지 치고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. 코튼 자체가 코듀로이여가지고 보온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. 이렇게 뒤에 치가 붙어있는 부분도 포인트로 예쁜 것 같아요. 롤업 해가지고 입는 것도 개구장이 느낌으로 귀여운 것 같거든요. 역시 겨울에는 코듀로이 아이템을 하나씩은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.
벌써 마지막 아이템입니다. 이번 자라 세일 때 오프라인 매장에 갔다가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거는 못 보고 이 가방 하나를 건져왔어요. 오, 저 털 복슬복슬한 귀여운 가방은 뭐지? 하고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시어링 털로 되어 있고 큰 사이즈의 쇼퍼백이에요. 계절성 있는 가방이 겨울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예쁘죠? 얘는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고요. 아, 이거 아직도 안 뜯었네. 안에는 엄청나게 넓습니다. 안에 이렇게 이너백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좋은 게 큰 아이패드도 들어가는 크기거든요? 되게 짐 많은 날 기스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딱 넣기가 너무 좋아요. 뭐 패딩이나 이럴 때 사실 아 이런 룩에 무슨 가방 들어야 하지? 하고 고민이 되는 룩에 딱 들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마음에 드는 가방이었어요.